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남자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권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일에 2023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공포하고 있는 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 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 1항 단서 규정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2호,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의 법령 규정들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크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구별되는데 과세 유흥장소 기준, 부동산 임대업 기준, 종목 기준, 지역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기준과 관련한 지역, 건물 면적, 사업의 종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 간이 과세 배제 기준 고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 유흥 장소 기준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 과세 배제 기준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별표 3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기준은 공용 면적을 포함한 건물 연면적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 시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등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목 기준에서는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수도권의 시 지역 중 열거된 지역에서 영위되는 경우에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기준은 별표사에서 열거된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외판원, 개인택시 사업자 등의 열거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